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삼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절.
일부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일꾼을 설출하는 총선이 이틀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노회장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전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은혜받고 교회를 섬기며 노회를 섬기며 연합하여 총에서도 일꾼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선한 영향력을 한국교회를 대표하며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와 노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66회기 67회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하신 노회장 한근일 목사님과 수고한 임원들의 격려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68회기를 이끌어 가실 김병원 목사님께도 다윗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임원들과 회원들 간에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총회사나 대명식의 노회 중에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아름다운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왕이 되어 4년이 되는데 성전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제한이 임하거든 이 백성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고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백성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재물과 재물을 사르고 그 번재물과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재물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 잠에 들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히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가뭄과 메뚜기와 역병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랍니다. 가뭄과 메뚜기와 역병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아직도 우리가 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가뭄과 메뚜기와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백성들의 자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가뭄과 메뚜기와 역병이 찾아올 때 세 가지 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었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속히 우한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땅을 고칠 진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고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동로의 정기 68회 회기가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회의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전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를 우리가 좀 간소하면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어요. 회원 전명하지 않고 이걸 좀 동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좀 일일이 하고 있다. 이걸 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까?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를 하십니까? 가면 이해하시죠? 네. 예, 그대로 받기로. 그리고 총 명단 몇 명이 정도 올 거예요? 몇 명 오셨어요? 몇 명 오셨나요? 이걸로가 예, 총 목사 38명, 장로 9명, 합 47명, 예. 우리가 계획가 대한의식의 장로의 한동도의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순성, 계회성, 회순체제, 예, 내가 이걸 드립니다. 회순체제 있습니다. 네, 68회 한동도의 절차, 여기 절차 일시 2020년 4월 13일 우리 오전 11시 이점 임시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임시로 받기로 동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반대하십시오. 네. 네, 임시로 받기로 동의를 받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성도 공천위원회 보고 받겠습니다. 성도 공천 위원 진경 회장 진경
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승현 목사님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잡사랑을 해서 제가 그 다음 선임이기 때문에 공천위에서 공천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공천위원회 총회 총대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거 공천위원들이 모여서 이번 회기 우리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공천했는데 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노회장 김명호 목사님 삼각산교회, 목사 분회장 김일기 목사님 은혜성산교회, 장로 분회장 정홍채 장로님 현대우리교회, 서기 이상호 목사님 강북 세리만교회, 부석이 남성호 목사님 윤보관교회, 회의록석이 박정현 목사님 익산글로벌 축복교회, 후회의록석이 오해룡 목사님 수원동문교회, 회계이교협 장로님 고충진, 부회계 김상룡 장로님 서울시민교회. 여러분이 지금 보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기에서부터 부회록석이 부회에까지는 그냥 유임입니다. 1년 더 하시라 하는 내용이고 노회장은 사실은 분회장 하시었던 현직 분회장이셨던 우리 이승근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천위원회에 간곡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그러면 서기직을 맡으셨다가 이제 쉬고 계신 그 다음의 순서는 김병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김병호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공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노회장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노회 서기로 활동하시다가 임원에서 물러난 김일기 목사님이 우인 목사가 되셔서 당당히 임원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또 노회 선임도 순서도 일찍 우리 노회에 들어오신 지 오래됐고 해서 김일기 목사님을 부노회장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부노회장님은 자동적으로 이정일 장로님이 이제 장로 부노회장 나가시니까 거기까지는 정홍세 장로님이 장로회장 그리고 남전도 회장을 거쳐 헌신하시고 지금 대기 중이라서 정홍세 장로님을 장로 부노회장으로 공천을 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다 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선거 공천위원회 위원장 김철중 선거 이종철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예, 이걸 선거 공천위원 보고 잘 드리셨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예.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가하면 예 하십시오. 예. 예. 그대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신구 임원 교체 시간입니다. 그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리 올라와 주십시오. 헌복과 호텔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행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총대 선출 시간입니다. 우리 신임원 우리 다 일어나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총회 총대 선출 선거 검찰위원회 검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다시 총대 검찰된 내용을 본회 앞에 놓겠습니다. 선거 검찰위원회 보고 선거 검찰위에서 총회 총대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목사 총대 김경호 목사, 김철중 목사, 이종철 목사, 성기영 목사, 김홍 목사, 김선희 목사가 정총대이고 목사 부총대로 한동훈 목사, 김영철 목사님 부총대로 추천하고 장로 총대는 정홍채 장로, 김성대 장로, 남영주 장로, 이주환 장로, 송효 장로, 공영출 장로를 장로 총회 총대로 추천하고 장로 총회 부총대는 박수춘 장로와 이종인 장로를 추천합니다. 이와 같이 추천합니다. 총출위원회 위원회 의원들 경찰 조사기 이상입니다. 네,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개별적으로 갑을 물을까요? 아니면 예, 이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려면 사실은 한 분씩 여러분이 찬성 반대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 총대 김병우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아니 허락이 하자면 거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거수로 원래 거기에 주문이 나갈 때 문제가 되죠. 만장이시고 세우시죠. 네,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안 듣는 분은 귀찮아서 안 들 것 같고 만장일치입니다. 네. 김철중 목사를 추천합니다. 호소해 주시죠. 만장일치입니다. 이종철 목사님 추천합니다. 네, 만장일치입니다. 성기영 목사님 만장일치입니다. 김홍 목사님 김선희 목사님 네, 만장일치입니다. 네. 목사 부총대로 한동수 목사님 유고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부총대를 세우는 겁니다. 김용철 목사님. 자. 그 다음에 장로총대 이렇게 거수로 투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테니까 오해영 목사님 부르시죠. 장로총대 정홍채 장로님 가시면 손 들어서 거수로 투표해 주십시오. 만장일치입니다. 내려주시고 김성대 장로님 만장일치입니다. 손 내려주시고 남영주 장로님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주환 장로님 만장일치입니다. 송효 장로님 만장일치, 고영철 장로님 예, 손 내려주시고 만장일치입니다. 부총대 박수춘 장로님 예, 손 내려주세요. 이종일 장로님 만장일치입니다. 보고대로 받아주신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앞뒤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총회 파송이사 선출 부릅니다. 목사님 계속 목사님 이사 공천을 했는데 보고하는 말씀이 기독신문 이사에 김선희 목사님 전에 같으면 총신대 이사가 있었는데 총신대 운영이사 제도가 이제 작년 초기 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겠다 이런 다시 이제 헌의를 하고 다시 복구를 하겠다 이런 뭐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올해는 이제 총신대 운영이사 제도가 없어서 총신대 운영이사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선교회 이사가 우리 노회 목사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종철 목사님과 성기영 목사님을 선거공천회에서 세계선교회 이사로 파송해서 공천을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GMS에는 이제 선교비를 내시면서 1년에 120만원을 내시면서 이사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추천합니다. 어디 갈까요? 호수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동의합니다. 보고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제청합니다. 예, 동의대청 있습니다. 가신이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회 공천 선거공천위원회에서 총회 선거공천위원회에서 총회 실행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네, 총회 실행위원회 김철준 목사. 감사합니다. 형 대상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이달 23일 날 우리 38개 노회 협의체인 서부 지역 노회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한 3,500개 교회 수장이 되는 건데 거기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실행위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4년 다 사양하고 실행위원만은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겁니다. 예, 동의대청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예, 통과됐습니다. 교회 자립 지원위원회 선출권 오버해 주세요. 계속 소개해서 해보세요. 진짜 정치를 잘하는 분은 한 뒤에 앉아있고 다 밑에 사람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보고하게 하는 건데 나는 정치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걸 다 생각하게끔 하게 됐네. 죄송합니다. 우리 총회 내에는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총회 하나가에 조직이 됐고 거기서 이름을 바꾸기를 총회 자립 개발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가 결의하기를 각 노회별로 총회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노회 미자립교회가 총회 자립 개발원과 협력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라 해서 이미 수년 전에 우리 노회도 총회 미자립, 노회 미자립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총회 내에 약 150개 노회가 있는데 이 미자립 개발원에 열심을 내는 노회는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30, 40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이름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회는 열심히 하는 노회도 아니고 이름만 가진 노회도 아니고 중간 교회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선 총회 자립 개발원에서 노회 자립위원회 정관을 좀 하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칙부에 넘겨서 이 정관을 바꾸기를 허락받아야 돼요. 총회 미자립교회 개발원에서 우리 노회도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를 만들라 해서
지금 지원 위원들이 우리 노예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 위원장은 노예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회장은 선설 부노회장이고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노회 서기가 미자리위원회 서기고, 노회 회계가 미자리위원회 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 현행은. 그런데 총회 자리개발에서 보니까 1년밖에 회계를 안 하고 1년밖에 회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1년 후에 나가니까 연속성이 없다. 총회 노회 미자리위원회 내에서 그 위원들 내에서 서기도 회계도 임원도 뽑아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미자리 교회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미자리 위원회의 서기나 회계는 노예 서기와 노예 회계가 당연직이 아니고 미자리 위원회에서 자리위원들이 모여서 서기나 회계를 뽑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규칙부가 이것을 개정하기로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시면, 규칙부가 허락을 해주시면 여기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부장님 허락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총회에서 내려온 지시 공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위원장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규칙 개정하는 걸로 동의 제청을 받아주시면 여기서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노회장님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자립위원회 규칙 개정일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으면 제청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가심히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예,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온 길에 미자리교회 지원 현황을 좀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락입니까? 예.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 선출도 있고 보고도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우리 노예 미자리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참여도가 아주 조조해서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만원씩 찬조를 해준 교회가 4개의 교회, 그리고 이번에 남전도연합회가 군인들 세대주로 가기로 했다가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서 남전도연합회에서 고맙게도 1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0하고 500하고 해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원이 미자리교회 지원금으로 수입이 됐어요. 각 교회에 좀 협력을 요청했는데 노회비 내는 것도 힘든데 노회비의 절반 가까이를 미자리교회 지원위원회 헌금으로 없던 것을 하라니까 그냥 대답만 하시지 협력을 안 하셔서 이게 지금 사실은 조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가지고 동시 차례 270만원을 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어려운 교회가 노예비를 못 낸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나중에 노예 미자리위원회에서 내드리는 걸로 해서 결산했고 서시 차례 130만원. 각 교회가 다 이름이 있는데 지원받은 교회는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도 못하고 도움받은 일이라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는 있습니다만 시찰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시찰 130만원, 남시찰 50만원, 북시찰 60만원, 충남시찰 100만원, 대전시찰 50만원, 호남시찰 290만원 함께 950만원이 지원됐고 지금 한 3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50만원 남아있거든요.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예, 보고는 뭐 그대로 봐. 예, 보고 동의 제청 안 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의부 보고하겠습니다. 예, 헌의부 보고입니다. 수신 함동 노회장 귀하 성원도 평강하심을 기원하고요. 헌의부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고인성 노예자의 청하라. 예. 유인물을 나눠 들어서니 유인물들로 밖으로 동의합니다. 예, 유인물, 예, 동의, 예, 제청 있습니까? 예상합니다. 예, 가하심 이해하시고, 예. 아니면 아니라서 통과됐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예, 보고하시는 것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마스크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 나오셔서 웬만하면 기침하지 마시고 꼭 참으셔야 돼요. 벌벌 떱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자, 정치부 보고하겠습니다. 정치부장님이 하도 많이 나오셔서 설기가 대신 나가라고 해서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유인물자 나눠드렸고, 그 유인물이 없는 한 분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그 전준현 목사님께서, 교회 명칭변경과 주소변경 그 건이고요. 또 한 건은, 다른 노인의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 홍보관계 부목으로 오는 임명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이 아니라, 정치부 어디 역시 유인물들 하나 드렸으니까 유인물들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의 있습니다. 제정 있습니까? 가시면 이해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예,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식 후보 가겠습니다. 서신 한글노예상부야 성원정 평강하심을 기원하며 고시의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제68회기 장로고시 합격자 정창교 국민교회 60년 12월 24일 그리고 68회기 목사후보생고시 합격자 박성빈 행복한교회 또 홍성구 하늘사랑교회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예, 합격 증서는 각 교회 목사님께서 서기 목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고시부장 성기현 목사 고시부석의 김영선 목사 이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가시면 이해하세요. 예. 네, 이와서 통과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 증서는 폐회 후에 목사님들이 대신 받아가시도록 그려가겠습니다. 공주부 보고해 주세요. 공주부 보고드립니다. 홍대장님과 서문중 평강하심을 기원하며 공주부의 결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4개 부서가 있는데요. 증경노회장님들이 각 1년조에 들어가서 부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은 부장님들이 조직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신가요? 제청합니다. 예, 네, 가심 이해하시고 안녕하세요. 통과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비부 보고 각 상비부 보고 있습니까? 보고할 상비부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각 시찰 보고하겠습니다. 예. 시찰 보고 유인물대로 받기로. 각 시찰 보고는 유인물대로 막자고는 의견입니다. 동의 제청 묻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청 있습니까? 아쉽니 하시고 안녕하세요. 각 시찰의 서기들은 서기부에 시찰 보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사 각 기관 보고 있습니까? 제 기관 보고할 때 예, 감정되입니까? 유인물로 어느 기관이요? 남전도연합에. 아, 남전도연합에. 예. 남전도연합에 유인물로 어떻게
이것도 동의 제청을 물어야 되나요? 아니다,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감정대 보고 사항은 위임으로 받습니다.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여전대 없죠? 자, 우리 서기 사무부 가겠습니다. 소기보고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신가요? 제청합니다. 예, 제청 있어요. 가시면 이해하시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유인물대로 받기로 통과됐습니다. 감사부 보고 있습니다. 감사보고 한국예장 기와 한 해 동안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회계장부와 계정상 일치적이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주 2020년 4월 6일 감사보고장 김용주. 네, 감사보고 있습니다. 동의 제청 묻겠습니다. 동의한다. 네,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까? 제청합니다. 제청했습니다. 가슴 이해하시고. 네. 아니 아니라 하세요. 통과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보고는 유인물 있죠? 예,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유인물 책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신 거예요? 네. 제청 있으시죠? 예, 가시면 이해하시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회계보고 통과됐어. 안 했으면 좋았습니다. 우리 차기 노회장 소개를 어떻게 될까요? 임원에 맡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채택 있으시죠? 네, 가시면 이해하시고. 예. 아니면 아니라 임원에 맡겨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좀 결정. 회의록 채택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정리해서 한 달 내로 유인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의록 그 여백 있으면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회장이 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회전 좀 시간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이종일 장로, 장로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동교회 제66회 67회 부노회장으로 재임 중 노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에 감사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0년 4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동교회 노회장 김병호. 이강복 장로님. 예, 공덕회 우리 이강복 장로님.
공로패 드란노교 이강국 장로, 장로님께서는 노회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동로의 21대 40, 41회, 27대 52, 53회 두 노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노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공헌하신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0년 4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동로의 노회장 김병호.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전 노회장님인 우리 한근혜 목사님 이제 올라가시죠. 목사님. 이제 감사패 진경도 올라가시죠. 감사패 삼각상교회 김병호 목사.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동로의 제68회 정기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물심양문으로 헌신하신 공로에 감사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0년 4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동로의 노회장 한건일 목사. 저기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동로에서 아주 엄청난 경사스러운 일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철정 목사님께서 4월 23일 날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대표회장님으로 취임을 합니다. 장소가 남영교회고 오전 11시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회의 후광을 입고 후원을 입어서 제가 총회 재판부에 들어가서 3년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작년에는 총회 재판부 서기로서 거의 모든 판결문 작성과 그 다음에 공소장 이런 모든 것들을 재판관들한테 다 설명 판결문 쓰고 했는데 우리 총회 역사상 총회가 안 받으면 환부시키거든요. 다시 재판하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못했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건을 총회가 다 박수로 받아주셨습니다. 큰 겁니다. 큰 거. 그래서 우리 교단 내 다섯 개의 신문, 교단 내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재판부과 싸우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주관을 가지고 깨끗한 재판국을 운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총회 쪽으로도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채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직을 잘 감당하고 재판국에서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회가 38개 노예인데 이번에 중부노예가 갈리면서 아마 39개, 삼산노예가 갈리면 40개 노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내 지역 노예협회 가운데 가장 큰 지역협회가 서북지역 노예협회인데 거기에 제가 지금 상임회장으로 있었는데 4월 23일 날 남현교회에서 가리봉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이춘봉 목사님이 신문하는 교회에서 제가 대표회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기할까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계획대로 진행하자 해서 옛날처럼 뭐 기독신문에 크게 광고내고 지면에 광고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노회별로 초청장 보내서 오실 분들 많고 소규모로 하더라도 하여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증경단들과 지금 현직 임원들의 결의가 있어서 제가 4월 23일 날 대표회장에 취임해요. 제가 우리 노회로서는 두 번째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우리 김봉룡 목사님께서 지금은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증경 대표회장으로 서북지역 노회협의회에서 큰 운으로서 일을 잘 해주시고 계세요. 내가 이제 우리 노회 두 번째 잘 이끌어주시는 바람에 두 번째 대표회장이 되는데 그 대표회장이 되는 날 거의 끝순서에 제가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제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를 받고 거의 끝순서에 제가 나가서 잠깐 인사하고
대표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38개 노회의 수장으로서 이제 여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노회에서 한 사람도 안 오면 그것도 또 모양새가 안 좋아요. 대부분 대표회장들이 될 때 노회에서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이상이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 자리를 빛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니면 그날 시간들 내셔서 오셔서 서북지역 노예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할 때 좀 박수라도 쳐주는 그런 노예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광고를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4월 23일 남영교회 11시 다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노예들은 먹을 걸 줬는데 왜 이번 노예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로 절대 음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끝나면 모든 이제 끝나면 1층에서 여러분들 가실 때 여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 경찰도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신입병원이 뭐. 원래 목장이 우리 두 분 원로 목사님들 세 분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아까 우리 서기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식사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다른 도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비는 아니고 그냥 각자 시찰별로 모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드시라고 이렇게 식사비를 드리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장이 따로 또 후에 잘 대접을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네, 잘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피해 예비하겠습니다. 식사되고 해주시는 우리 상가선회에 감사 박수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차량 끝나고 차량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 촬영이 있답니다. 사진 촬영, 기념 촬영. 우리 찬양 우리 1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언제 또 어디가? 몰라. 우리 1장 만복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스데반이가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 목회 길에 또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날마다 여러분 사역에 함께 역사하는 그리고 우리 노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제가 축도할까요?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시대반의 영의 눈을 열어줬던,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셨던 그 은혜 받기 원하는 우리 노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신입 회원이지 가입하신 목사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부르는데? 아 그래. 저기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식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 한동로의 제 68회 정기노회가 폐회됨을 선포합니다. 맡으셔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 한 비전이라 그럴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예. 어려울 때지만 다른 예. 것보다도 노회가 한 건의 재판권 없이 편안하게 한 해 동안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 영성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가려고 무릎으로 노회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회가 화합하고 우리 교회 노회가 지금까지도 편안했는데 앞으로 한 해 동안 더 편안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노회가 되도록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네. 금년에 펼쳐나갈 일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게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 그런 교회들, 우리 노회 산하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